네, 그동안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강한 공세를 펼쳐왔던 홍준표 후보. 자, 자유한국당 타깃이 안철수 후보로 다시 바뀐 듯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그랬대.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씨가 상황이 된다. 안철수는 허수아비고. 무서운 분이지. 뒤에서 모든 것을 후레이트 하고 밖으로는 안 나오시는 거 보면 무서운 분이지. 시중에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박지원 정권이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아주 밀착 방어 내지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의 표를 다 가져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위 싸움은 나뉘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역대 네. 대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2위를 안철수 후보한테 주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아예 존재감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네. 일단 문재인 대표도 급하지만 안철수 후보를 잡아서 빨리 2위 자리를 차지해서 보수의 표를 가져와야 되겠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타겟팅을 안철수 후보로 맞추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표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지금 이거는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에 본인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상대로 지지한 후보를 물어본 겁니다. 당연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 같으면은 대부분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그렇죠. 텐데. 그렇죠.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자당 후보를 한 80-90%가 지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60%가 안 되죠. 예. 그만큼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경계심이 경각심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다른 정당을 볼까요?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정당 지지층 유승민 후보 45%를 지지하는데 여기서도 안철수 후보가 29%, 3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분명히 보십시오.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물었는데 바른정당 후보가 45%밖에 지지를 못 받고 나머지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두 가지 그 그래프를 보면은 결과를 놓고 보면은 네.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네. 바른정당을 지지한 사람은 예전에 새누리당 지지했지만 아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국정농단을 허용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찬성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찬성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5년 전에 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근데 그중에 상당수가 안철수 후보를 현재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홍준표 후보는 자기의 가장 정책의 대척점에 있는 문재인 후보로 원래는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후보를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내 표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표를 가져가는 안철수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내가 그 표를 뺏어오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요.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요. 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홍찍문 뜻을 보면요.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른정당이나 한국당 지지층들이 들을 때는 방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은 어우 걱정스럽게 들릴 이런 말들을 안캠프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 과거에도 있었다고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게 늘 나오는 프레임이죠. 왜냐하면 아. 3등 후보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비호감 후보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 상황에서 2002년에는 권영길 당시 저기 당시 그 후보가 네. 이회창을 죄송합니다. 2002년도에는 예. 권영길 그 민주통합당이었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권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되게 노동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가면 결국 많이 가져가게 되면 결국 노무현 후보의 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을 찍으면 결국 이회창이 된다. 네. 그쪽 찍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2012년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단일화를 해준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선거 한 1개월 직전에 네. 그런데 그 전에 여전히 그러니까 그 하기 전에 단일화를 하기 전에 만약에 안철수를 찍으면 결국은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 당시에도 후보였잖아요. 오히려 안철수 후보보다 조금 더 나왔던 후보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박근혜가 오히려 되니까 찍지 마라. 나한테 네. 주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서. 네. 예, 요거는 2002년, 2012년. 저는 기억이 1997년 대선에서 이 말이 처음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 그때는 어떤... 그때 이인재 후보가 있었는데요. 네. 네. 그때 이인재 찍으면 이해창 캠프 측에서 네. 이인재 찍으면 DJ가 된다, 대중이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네. 이인재 후보가 그때 말씀을 참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인재 찍으면 어떻게 이인재가 되지? 왜 김대중이 되냐고 그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말은 그 말이 또 일리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캠프에서는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이 말로서 보수층 투표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 만약에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될 정도로 많다면은 그게 그렇죠. 맞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찍으면 자기가 되는 건데 지금은 뭐 다 합쳐봤자 7%뿐이 안 되니까 네네. 사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이 된다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영향을 받는 그런 두 사람의 관계입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그 국회의원 의석수 분포가 호남에 네. 집중이 돼 있는데 네. 그 호남 그 의원들을 대부분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이제 영향력 하에 두고 있으니까 네, 지금 대표죠. 예, 예 그럼 박지원 대표가 이제 예. 그 영향을 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네. 안철수 대표는 일종의 그 후보로서 이렇게 선거에 이렇게 선수로서 뛰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것을 지렛대 삼아서.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대통령을 사실상 뭐 좌우하지 않느냐. 방금 아니 그 당 대통령이 될 경우에 예, 대통령이 될 예, 경우에. 예,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측에서 안철수 지금 후보에 대해서 네. 어떤 약간의 네거티브적인 성격이 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성격상 대통령이 딱 돼버리면 그전에 누가 한번 지지해서 될 거는 간에 네. 거의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박지원 대표가 아무리 뭐 아까 아주 지략가라 하더라도 힘들 네. 거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좀 액션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지원 대표가요? 예예. 예. 내가 어떤? 그 안철수 대표 되면 나는 그 밑에서 진짜 국정의 운영 그 원활한 운영에 대해서 내 몸을 전부 다 안철수 네. 대통령에서 바치겠다. 네. 이런 말을 레토릭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확장세를 막아야 되는데 이미 안철수 후보는 50대, 60대 장년층에서는 많은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렇죠. 안 후보가 지금 가장 많이 타겟팅하고 있는 곳은 20, 30대 젊은 층으로 하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박지원 대표를 부각시킴으로써 네. 젊은 층에게 다가가는 안철수의 이미지를 좀 안 좋게 보이게 하려는 네. 그런 홍준표 후보 측의 계산이 깔려있는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홍준표 후보가 오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선판 이렇게 보면서 마침 뭐 로또하듯이 제일 뽑듯이 어느 쪽하고 연대해야 유리하냐.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식이 나오고 있는 건 저는 그래도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내 좌파 내지 진보 세력들과 같이 합니다. 그런 분들 상대로 연대 얘기가 나오거나 또 그쪽으로 일부 쏠리고 하는 것은 저는 참 아주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당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호남민주당 이중대입니다. 결국 이게 대선 끝나면 그 당은 합쳐질 겁니다. 자,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은 지금 홍준표 후보뿐만이 아니죠. 유승민 후보도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뒤에 박지원이 있기 때문에 안보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 지금 박지원 대표와 국민의당 의원들은 대부분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의 계승자들이고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반성을 안 하고 있고 그 돈이 북한의 핵미사일로 개발이 돼서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도 자 보수의 표가 안철수 후보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보수층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우리
뉴스탑10 전문가 네 분의 각기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만섭 차장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과연 10분 안에 문재인 후보를 제압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 그 유권자들도 홍준표 후보한테 아, 올 그러니까 4월 말까지는 한번 기회를 주질 않나 이렇게 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후에도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지지율 구도라면 양강 구도라면 그때에서는 그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결국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대항마 쪽으로 선택을 굳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하종대 논설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그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 자체 정책 또는 문재인 후보가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은 상당 부분이 문재인을 반대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지지자들은 사실은 문재인 후보 또는 안철수 후보 둘 다 싫지만 그중에서도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건 더 싫다 하기 때문에 온 후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은 여상원 변호사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보수층 유권자들이 문재인 후보의 어떤 부상 그러니까 그 대통령 될 가능성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게 뭐 거의 확실하다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이러면은 아마 보수층이 그 안철수 후보나 이쪽으로 뭉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동아일보 정치부 길진균 차장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신민적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 계속 안철수 후보에게 몰릴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실제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왜냐하면 TK 지역에 있는 보수층들이 어느 후보가 싫어서 내가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 후보를 찍는다. 이런 전략적 투표라고 하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하. 호남은 그런 게 익숙하지만 TK 네. 쪽에서는 이런 걸 겪어보지도 못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제 나와서 국민의당 후보를 찍을지 아니면은 대거 투표에 불참할지 실제 투표소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